안녕하세요. 진실의 조국입니다. 지난 1월 27일 조국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징역 4년의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지난 1월 14일에 대법원은 동양대 PC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이에 검사 측에서 재판 기피 신청을 하며 사실상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번 결정을 번복하면서 동양대 PC를 증거로 채택했고, 결국 징역 4년의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검찰 측에서 주장한 결정적 증거라는 것이 대부분 이 동양대 PC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PC가 이번 재판의 스모킹건이었는데요.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취득한 이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있던 컴퓨터에서부터 나온 전자문서이기 때문에 이 컴퓨터가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데요. 검찰이 최초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수집했던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 수집한 하드디스크 등을 포렌식을 하거나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도 일정의 불합리한 정황 등이 다수 포착되었습니다. 최초 해당 PC를 취득할 때 검사는 취직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조교와 행정처장의 이미 제출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정보 주체 당사자인 정경심 교수는 현장에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압수수색을 감행하던 수사관이 갑자기 조국 폴더다! 라고 외치고 난 뒤 순간 전원이 꺼져 PC를 가져갔다고 하는데, 당시 해당 PC에 조국 폴더가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수사관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해당 PC에 대한 포렌식 참관은커녕 압수수색 사실조차 정경심 교수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라고 가정해보고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있는데 갑자기 검사들이 학교로 들이닥쳐 내 연구실에 있는 PC가 아니라 학교 휴게실에 있는 PC를 강제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거기에 내 이름으로 된 파일이 있다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또 포렌식 결과 위조의 흔적이 남아있다며 감옥에 가야 한다고 체포된다면, 여러분이라면 이 과정이 과연 납득이 가시겠습니까? 둘째로 해당 PC에 과연 검사 측에서 주장하는 증거 자료들이 있었느냐입니다. 2019년 9월 검사 측이 문제의 컴퓨터를 압수해 갈 당시 해당 컴퓨터는 교수들 휴게실에 있는 공용 PC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주장이냐면요. 만약 여러분이 뭔가 은밀한 일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위조나 범죄 행위를 한다고 할 때 모두에게 대놓고 공개가 되는 PC로 다른 사람도 다 볼 수 있는 휴게실에서 작업을 하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죠. 정경심 교수가 왜 휴게실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자신의 남편인 조국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어 작업을 했느냐 말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해당 PC가 3년간 방치되었던 것이고 여기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증거를 입수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주장대로 해당 PC가 3년간이나 방치되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누군가 사용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일체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PC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측의 변호인이나
해당 관계자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에 단독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입수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이 있었는지, 어떠한 편파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만들어냈는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게 불분명하고 불명확한 상태인 것이었죠.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검찰 측에서 제출한 자료들의 신빙성 혹은 중립성을 이유로 증거 불채택을 한 것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양대 PC를 증거로 채택을 했는지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결국 모든 판단은 검찰의 주장만을 수용한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상한 재판이었습니다. 소환 조사를 하기 전에 기소부터 하는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수사를 한 것을 시작으로 추가적인 사안들이 있긴 했지만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사유만으로 수십 군데를 압수수색한 것도 모자라 검찰 혼자서 증거 수집하고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의 방법 등은 매우 일방적이며 방식 자체가 편파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의 표적 수사였던 것입니다. 일방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한 증거들을 놓고 애초에 공정한 재판 따위에는 관심 없이 어떻게든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을 욕보이겠다는 목표로 진행된 사건이었던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판결이 있던 같은 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했던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해서 대법원은 최종 무죄 선고를 했고 전 국민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도 무죄로 파기환송됐습니다. 게다가 대중을 경악하게 했던 추악한 성범죄 현장인 버닝썬에서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빅뱅의 멤버 승리는 1년 6개월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반성을 한다는 게 그 이유였죠. 결국 검찰에게 저항하거나 검찰개혁을 하려 하는 자, 재판부 앞에서 반성하지 않고 고개를 반듯하게 들고 있으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대법 선고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다들 검사들의 재판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1993년에 검사들이 기피 신청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에도 불구하고 담당 법원이 종국 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담당 법관을 그 사건의 심리 재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 신청의 목적은 사라지는 것이므로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게 된다고 판결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번 재판부의 증거 불채택 역시 지난해 11월 전원 합의체 판례에 의한 결정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그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증거 능력이 사라진 학생 표창장 위조는 4년을 선고받고 300억 은행 잔고를 위조하고 나랏돈 23억 가로챈 누군가는 무죄를 받는 재판부. 과연 이번 재판이 올바른 사법부의 판단이었을까요? 이미 보도가 되어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시를 하듯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밝힌 사모펀드에 문제가 많다는 발언과 이에 해당하는 모든 혐의는 무죄를 받은 상태입니다. 애시당초 표적 수사를 하듯이 정경심 교수의 경제 생활을 샅샅이 뒤졌는데 나온 게 없던 것이었죠. 그래서 표창장 위조 등과 관련된 수사에 온 힘을 쏟은 것입니다. 문득 김건희 씨의 녹취록 한 부분이 떠오릅니다. 구속까지 할 건 아니었다고 말이죠. 조국 전 장관이 마치 검찰을 괴롭혀서 혼내줬다는 듯이 말을 했는데 정말 이것이 사실 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실은 이번 대법 판결이 무죄가 나오면
저희 진실의 조국팀도 마무리를 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불을 당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이 결국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걸 제대로 밝히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들은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어둠의 긴 터널을 또다시 걸어가야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그의 가족이 결코 홀로 이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저희 진실의 조국은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 때 들었던 그 촛불을 들고 조국 전 장관 옆에서 작은 빛이 되어 그와 함께 걷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걸어주십시오. 오늘로 진실의 조국 시즌 1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찾아뵐 진실의 조국 시즌 2에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며 해방 이후 검경수사권 조정에서부터 조국 전 장관의 대법 선고까지 검찰개혁의 역사를 차근차근 순서대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동안 진실의 조국은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검찰과 언론의 일방적 주장으로 점철된 편향적 여론에 맞서 와전되고 왜곡된 진실을 알리기 위해 오늘까지 왔습니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염원하는 모든 촛불 시민분들께 그리고 그동안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조국 전 장관과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응원을 전해드립니다. 조국 전 장관의 무고함이 밝혀질 그날까지 그리고 모든 명예가 회복되고 온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 한 끼 다시 먹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저와 촛불 시민 모두는 조국 전 장관과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독도 약한 밤에 잘 잤느냐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금강산 맑은 물은 동해로 흐르고 설악산 맑은 물도 동해 가는데 우리네 마음들은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